오늘은 2020년 가을. 벌써 가을이 됐어요. 이 가을에 일상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아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일상이라고 하는 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편안함을 약간 플립과 함께 표현을 해봤고요. 이 플립의 컬러는 다크 그레이하고 그리니쉬 옐로우하고 두 가지 컬러를 약간 믹스하면서 색을 써줬어요. 요 컬러는 아마 찾아보면 제가 아래 설명란에 제 컬러명을 넣어드릴 건데요. 그 컬러를 참고하시고 독자분이 원하시는 컬러를 한번 이렇게 꾸며봐도 좋을 듯 싶어서 오늘은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실 때는 아주 편안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약간 강조가 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강조를 하는 부분은 컬러로 아니면 크기로 어쩔 때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는데 오늘은 저는 컬러로 강조를 해줘 봤어요. 그래서 컬러를 조금 쨍하게 쓰는 걸로 해서 앞으로 쭉 당겨주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은요, 저의 마음을 담았는데요. 2020년 절반하고 절반이 훌쩍 넘어버린 이 시점에서 다들 잘 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이제 문구는 됐고요. 이제는 레이아웃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이렇게 오른쪽에 사선 세모 역삼각형 모양으로 글씨를 배치하고 아랫부분에 일러스트를 잠깐 넣는 것. 두 번째는 가운데 맞추기, 동그랗게 해서 글씨를 안 원에 넣는 방법, 그리고 아래에 일러스트를 넣는 방법. 세 번째는 왼쪽에 역삼각형으로 글씨를 배치하고 오른쪽으로 아래 오른쪽 쪽에 일러스트를 넣는 걸로 해서 글씨를 강조하고 또 하는 걸로 해봤는데요. 가운데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가운데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2020년 글씨를 이제 쓰고요. 변화를 위해서 2자는 크게, 0자는 작게 이렇게 써봤어요. 절반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을자를 변형시켰고요. 똑같이 다시 반복되는 절반은 리을자를 변형시키지 않고 밑줄 맞춤으로 글씨를 진행해 봤어요. 문장을 쓸 때는 꼭 강조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맨 끝 글자에다가 절반이라는 것과 끝 글자에 강조를 해줄 거예요. 훌쩍 넘어내는 아주 간결하게 쓸 것이고요. 문장을 쓸 때는 윗소절과 아랫소절에서 끼어 맞추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볼 때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도록 글자를 끼어 맞춰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자와 글자는 간격을 조금 좁게 하고요. 또 줄과 줄 사이도 끼어 맞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다 들에서 들자가 조금 올라갔죠. 디귿자를 그래서 끼어 맞추기를 한 거예요. 문장을 쓸 때는 전체 글씨는 통일감 있게 해주고 첫 문장, 그다음 첫 글자, 그다음 강조해 줄 글자, 맨 마지막 글자를 강조해 주는 게 통일감이 있으면서 글씨를 돋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서 글자를 변형을 줬고요. 절반을 변형을 줬고요. 이때 지에서 지자를 변형을 주었어요. 그래서 리듬감을 좀 주려고 했답니다. 2020년이 4분의 1 남았다는 의미로 배터리 일러스트를 그려 넣었어요. 일러스트는 이비로 힘을 주지 않고 살살 그려준 뒤에 라인 작업을 하고 모두 지워주었어요. 라인을 그릴 때는 선을 모두 붙여서 그리는 것보다 만나는 선을 띄워서 그려주는 게 더 예뻐요. 배터리가 남은 부분은 까맣게 모두 채워 넣어 강조해 주었답니다. 2020년이 정말 석 달도 채 남지가 않았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바탕에 물감을 칠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이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서 작업을 한번 스토리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문장도 봐주시기 바랄게요.